자, 오늘의 이슈. 예, 진짜 11일 만에 하게 되네요. 갑시다. 덱스 사나. 요즘은 진짜 트위치 쪽이나 유튜브 쪽, 그리고 요즘 밀어주는 인플루언서 분들 다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오킹님도 보니까는 뭐 이렇게 그 누구냐 그 워터밤 그 누구지? 권은비? 예. 그분이랑 같이 뭐 이렇게 영상 올라오고 막 그러던데. 예. 덱스의 냉터뷰. 냉정한 인터뷰인가 봐. 아닌가? 아, 냉장고 인터뷰인가? 약간 냉부 같은 건가? 트와이스 사나양이네요. 사나 뭐 솔로로 컴백했나요? 솔로로 나왔나요? 요즘 사나 소식이 막 보이던데. 사나? 솔로로 나왔나? 아, 덱스가 이상형이 사나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아, 그래서, 야, 섭외를 또 이렇게 제작진들이 해주는 거야. 대박이네. 물쳤다. 괜찮아. 좋습니다. 장난한테 생상이다, 이제. 하여튼,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냥 사나 최근에 그짤 떴던데 그거 좀 이쁘더라. 오늘자 사나 레전드. 별로 그냥 별 생각 없었어. 사실 나는 아는 형님 나와가지고 뭐그뭐 고요 속의 외침인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귀에다가 이렇게 그 헤드폰 쓰고 근데 거기서 치즈 김밥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약간 그 예전에 누구냐? 걸스데이? 해리 마냥 그런 어떤 킬링 포인트? 그런 거 같아가지고 사나 치즈 김밥? 아 그래 조회수도 많이 나왔네. 새로운 거를 좀 준비를 해봤어. 그래. 준비한 게 있구나. 언제 준비했어? 아, 그 명장면? 명장면, 이제 아영의 명장면을 좀 준비를 해봤어. 아영의 문자? 아, 이거는 저기 하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어떻게 해? 싱! 사랑해.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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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즈, 김, 김, 밥. 너무 예쁘게 듣는다. 치즈 김밥! 김밥! 치즈 김밥! 네, 이것 때문에 약간 귀엽네 하고 나는 사실 뭐 나는 좀 약간 그 여자 연예인들 약간 그 유아탱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그막 뾰뾰뾰 애참 이런 거나 뭐 장원영 두 손으로 딸기 먹는 거나 난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너무 오그라든다고 생각을 물론 진짜 비주얼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난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 현실성이 없다 그래야 되나? 주위에 아무리 애교가 많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없잖아, 사실. 그리고 또, 저, 뭐야, 블랙핑크였나? 아니, 블랙핑크 말고. 아, 맞나? 아니, 저기. 유아탱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유아탱. 윈터 유아탱. 아, 나 이거 보고 약간. 이게 뭐야? 없지? 아무도 없지? 그지 약간 좀 약간 너무 유아탱적인 그런 그 걸그룹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걸 사실 막 그닥 좋아하지 않아. 딱 마지노선이 나는 걸스데이 해리 정도야. 이 정도는 그냥 뭐 그럼 좀 귀엽네 정도로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모르겠다. 내가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래요. 예, 사나 짤 보다 말았죠. 아무튼 야, 근데 바지가 좀 많이 좀 짧다. 억미살이 다 나오네. 이렇게 보면 진짜 볼살도 많아 보이는데 정말 마른 것 같아. 사나래, 사나. 좀 성숙해 보인다, 맞지? 아무튼 뭐 이쁘네. 점점 몰락해가는 CG 배급 영화 근황. 뭐 한국 영화 망한 거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실베겔이었나? 거기에 그거 있었는데 영화 얼마나 망했냐면 여러분들 여기 나온다. 하반기 한국 영화 성적 근황. 밀수 얼마 전에 개봉했었죠. 밀수가 손익분기점이 400만명인데 제작비가 175억 들어가서 어쨌건 500만을 찍고 순항을 했죠. 예. 티빙에 온수 오진 날 재밌어 보이던데. 그리고 이제 SF 더문. 예. 도경수, 설경구, 김희애를 앞세워서 요 라인업으로 만든 SF물인데 이제 우주에서 고립되는 그런 너무 뻔한 클리셰, 너무 뻔한 어떤 그냥 정말 스테레오 타입의 그런 그 SF물인데 국가대표 신과 함께 시리즈를 메가폰을 잡았던 김용화 감독의 SF 재난 블록버스터. 손익분기점 600만이었대 근데 100만도 안 된 거야. 최종 40만. 이거 어느 정도는 그냥 유튜브 좀 잘 나가는 채널 정도 조회수가 나와버린 거지. 물론 집 밖에 나가서 이제 돈 지불하고 영화관 직접 가서 이렇게 시간 내고 발품 팔고 영화 보러 간 사람들이 40만 명이면은 뭐 많기야 하겠지만 돈을 들인 거에 비해서 너무 못 건졌다 이 말이지. 난 뭐 SF물은 찍는 족족 망하는 것 같아. 그 더 문이 망한 이유는 뭐 너무 그 좀 쇼츠 같은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나도 좀 저 한 게 있네. 3주 전에 코트가 얘기하는 더 문이 망하는 이유. 어디 있어요? 그냥 넘기다 보면 되겠지. 카페에서 글 보는 장면.
이 나오네.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설경구가 딱 가르쳐 가르쳐 그러니까. 어? 저기 저거? 아 그래 저 장 저 장면. 우리 카페 있네 그냥. 어 더문. 더 띄고 문이라고 쳐야 되나? 아이 저 글 좀 찾고 그러지 좀 저 어? 안 나오나? 아무튼 이걸로 봐 그러면. 어? 저기 저거? 예. 아. 봅시다. 입장에서 더문. 그래. 어디야 너? 구해봅시다. 어디야 너? 어디 있는데요? 저런 연출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 어. 달을 가리키고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을 가리키고 더문 이러면서 저 뭔가 좀 저런 희한한 그 연출? 그런 거. 오글거리는 장면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비공식 작전이 있었죠. 진짜 비공식 작전은 정말 미스테리야. 요즘 하정우랑 주지훈이랑 앞세워가지고 영화 내용도 꽤나 재밌대. 비공식 작전이 그리고 끝까지 간다, 터널, 킹덤, 김성훈 감독이 찍은 건데 일단 끝까지 간다 졸라 재밌죠? 안 보신 분들이 있으려나? 재밌잖아요 그거. 터널, 킹덤 진짜 필모만 봐도 아 좀 재밌겠구나 기대가 된다 싶은데 손익분기점이 640만명이야 근데 최종 관객수가 105만명 흥행 참패했어. 제작비 200억.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거는 이제 랄프랑 같이 보러 갔었죠? 맞지? 예 맞습니다. 어 랄프가 갑자기 이제 저 안방에 있는데 형 영화 보러 가실래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랄프가 약간 좀 찐따예요. 예? 그래가지고 좀 그런 이제 이런 좀 디스토피아나 이런 거에 좀 환장해요. 재난 블록버스터 이런 거. 예. 막 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같이 갔었죠. 왔는데 저도 이병헌 배우를 너무 좋아해갖고 안 본 영화가 없는데 봤죠. 좀 마무리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 전 사실 그렇게 재밌게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거는 손익분기점을 넘었느냐? 제작비는 제작비는 223억인데 손익분기점이 410만 명. 그러니까 최종 관객수는 380만 명. 그러니까 30만 명이 아쉬운데 손익분기점을 좀 낮춰서 흥행 성공했다 이거지. 약간 좀 자축의 의미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380은 되게 애매하다. 400딱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에 아무튼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예. 영화관 가서 볼 정도는 아니야. 이병헌 연기밖에 없다 그런 느낌이었어. 아무튼 뭐 그리고 말이죠 이제 보호자 요거 아주 개폭망했을 거예요. 그냥 소리소문 없이 그냥 묻힌 것 같아요. 정우성을 무려 정우성을 내세웠는데 그리고 웅남이의 이분 누구죠?
알파? 박성웅 배우님. 박성웅. 예. 그 라인업이 나쁘지 않아요. 보면은 그죠? 요 세 명. 예. 제작비가 근데 80억 원이야. 돈 많이 안 들인 거지. 그러니까 뭐 홍보니 뭐니 이런 것들 낮추고 그냥 정말 예, 가성비로 영화를 좀 찍었나 봐. 그래서 100억도 안 들인 거야. 근데 손익분기점은 160만 명이었거든요. 최종 관객수가 11만 명. 역대급 최악의 참패. 예. 최악. 정우성, 무려 정우성을 내세웠는데. 이러면은 이 배우의 입지에 큰 타격이 있어. 다작을 해도 배우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배우가 있어. 그게 누구냐? 최민식 배우. 최민식 배우는 은근히 다작을 했어요. 근데 영화들이 다 안 땡기게 생김. 근데 다작을 해도 그 배우의 명성에 절대 이 흠집이 가지 않는 그런 배우들이 있어. 송강호. 그렇지. 송강호, 최민식. 그런 분들은 진짜로 좀 존망 영화를 찍어도 배우의 어떤 그런 그게 있다 보니까. 다음. 이선균 배우 나왔던 잠이라는 영화. 예. 약간 스릴러인가 보네. 정유미, 이선균. 엄청. 아이고, 우리 우당방 당나. 네, 고맙습니다. 한국 영화들은 포스터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포스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포스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흥행 공식이나 이 영화를 만들 때 연출의 어떤 그런 패턴들이 이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마찬가지야. 좀 색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파트에서 일어난다는 어떤 색다른 설정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또 심파에다가, 그러니까 얘따 울어라, 얘따 질질 짜라 하고 던져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 좀 빼고 좀 뭔가 몰입력이나 이런 그 예, 개연성을 좀 확 몰입시키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와, 보기 힘들지. 이제 관객들도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런지 극장도 갸뜩이나 안 가는데 거기다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지. 어쨌건 잠, 이 영화는 딱 그 실내에서 그냥 저 세트장에서 찍고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지 되게 저예산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충무로 신예 감독, 유재선이라는 감독의 첫 상업 데뷔작인데 제작비 50억 원. 크. 손익분기점 80만 명. 근데 현재 손익분기점은 100만 명. 이거면은 잘 찍었단 거야. 저예산으로. 돈질 많이 안 하고. 괜찮았네. 잘 뽑았네. 타겟. 신예산의 첫 스릴러 영화 신작. 제작비 45억 원 들었는데 손익분기점 100만 명이었지만 현재 관객수 42만 명. 최종 실패. 그리고 송강호를 앞세운 거미집이라는 이 영화. 와, 오정세도 나오고 임수정도 나오고. 송강호, 임수정, 오정세. 이름 있는 이런 배우들. 임랑 찍었던 김지훈 감독이네. 김지훈 감독 알아요? 김지훈 감독. 임랑 때문에 말아먹었지만 그 놈놈놈 그리고 달콤한 인생 맞나? 네. 김지훈. 악마를 보았다 맞나? 밀정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놈놈놈 맞고 달콤한 인생 맞네. 맞네. 김지훈 감독. 필모가 다 좋았는데 이제 그 진짜 일랑에서 완전히 말아먹어. 나 이거 진짜 나 이거 영화관 봤잖아. 일랑이라는 그 일본 SF 애니가 있는데 그거 아무튼 SF만 만졌다 하면 그냥 싹 다
어, 줄도산 하는 것 같아. 밀정도 좋았잖아. 어. 무튼 제작비 96억 들고 성기분기점 200만 명. 예. 이제 앞으로 개봉할 영화인가 봐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약간 좀 그 우리 이제 1947 보스턴 하정우 배우 어 어 임시완 하정우 임시완을 내세운 1947 보스턴 약간 언복동 느낌 살짝 난다 그지? 런복동이래요 저는 런복동 어제 거미집 시사회 가서 봤는데 나쁘지 않은 신파적인 것도 있고 런복동 요 시기를 뭐 개화기라 그러나? 예 약간 요 시기에 이런 그 배경의 영화가 나오면 약간 이제 좀 트라우마 같이 그 언복동을 떠올리게 돼. 어, 근본 없는 정말 그 막 국뽕 그런 영화들. 어. 저 언제 하셨대가? 독립되고 나서. 일제 강점기 맞아. 어. 광복 어 광복 시기. 예. 제작비는 210억 원 들었대요. 손익분기점은 450만 명. 이거 잘 될까요? 마라토너를 앞세운 그런 영화가 우리나라 한 저 2억에 정도 되지 않나요? 그 초원이 그리고 그 하나 더 그 뭐지? 신현준 배우님 나왔던 거 어 기봉이 네 묘마리 기봉이 그렇지 아무튼 예 아 포레스트 검프는 진짜 쌉 명작이죠 그 영화는 저기 아니에요? 그 톰 행크스 주연의 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찍었던 그 정말 죽기 전에 봐야 될 영화 명작 100선에 1위 정도에 들어가는 영화 아닌가? 맞지? 쌉 명작 이거 학교스토리잖아 그런 거는 어 아 스필버그 감독 아닌가? 아닌가? 어 무튼 자 다음 천박사 테마연구소 강동원을 앞세운 추석 시즌을 어, 겨냥한 천박사 테마연구소 천박사님을 아세요? 네 천박사 아하 원래는 근데 깔려면 뭔가 보고 까야 되는 게 맞아 여러분들 그지? 보지도 않고 단지 그냥 포스터 좀 보고 손익분기점 지금 못 넘고 어? 그런 거 관객수 좀 덜 들고 그러면은 막 그런 것만 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까는 게 별로 그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있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나? 이런 얘기도 또 있는 거잖아 어 그 대충 예고편만 봐도 그런 느낌들이 와 어 아 대충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그러니까 워낙에 대한민국 그 영화들은 만들던 공식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가지 않았다는 것들이 이제 사실 예고편 보고 나서 진짜 반전으로 와 미쳤네 하는 그런 영화들 사실 크게 없었잖아 예고편이라는 게 그 영화를 일단은 어 정말 예고에서 조금만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오히려 예고편이 더 재밌으면 재밌었지 영화가 더 재밌는 경우는 거진 없지 재밌겠는데?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광고처럼 틀어주는 게 예고편인데 손익분기점 240만 명 가문의 영광 자 요거 정말 근본 없는 그 쌍팔년도 코미디 조폭 그런 말장난 코미디물이죠 추석 시즌 잡으려고 왔어요 그냥 이거는 뇌를 비우고 생각 없이 그냥 짤막짤막하게 클립들로 웃기려는 영화야.
뭔지 알지? 근데 나는 걱정스러운 게 이런 코미디 요소를 집어넣을 때 얼마 전에 범죄도시 3도 그랬다더만 막 똥방구, 똥 나오고 방귀 나오고 트름 나오고 뭐 생리적인 그런 애새끼들이나 웃을만한 그 미취학 아동들이나 깔깔거릴만한 그런 걸로 약간 웃기고 똥 참고 뭐 방귀 막 끼고 막 이런 걸로 막 아주 1차원적인 그런 정말 저열한 그런 방식?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채워졌다면 정말 안 그래도 미래도 없지만 예, 그런 것 같아요. 김수미 배우님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또 욕이나 시키겠지 뭐. 알아서 가져와 이 씨발놈아 이러면서. 아무튼 이 영화 추성훈도 나오네. 정준하, 탁재훈, 김수미, 추성훈. 어허. 촬영 기간이 20일이었대. 역대급 난립 영화 탄생. 촬영 기간 20일. 제작비가 30-40억 들었고 손익분기점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될까요, 과연? 안 될 거라고 봐. 난 처참할 거라고 봐. 많이 처참할 거라고 봐. 나는 한 2만 명? 오늘만 2만 명 봤어? 야, 그럼 한 5만 명 선에서 끝나겠지. 그다음 용감한 시민.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영화판에 있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턱 기대고 야, 씨발 이게 수준이 이게 뭐냐 하면서 그냥 끌끌거리고 이런 걸 보면은 되게 꼴보기 싫을 것 같다. 예, 그치. 영화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방구석에 앉아갖고 턱이나 개고 이러면서 그냥 자꾸 이런 뭔가 냉소적인 반응만 자꾸 내뿜으면은 정말 힘 빠질 것 같긴 해.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지표가 아닐까? 내가 극단적인 건가? 아니 근데 영화 수준이 진짜 존나 떨어진 거 사실이야. 그럼 잘 만들던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화를 찍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고 제작진들이어야 하는 거고 뭐 정확한 구조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넷플릭스를 못 이기지. 이길 수가 없지. 넷플릭스는 그냥 돈만 주잖아. 제작비만 딱 던져주고 네 찍고 싶은 대로 찍어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작품들이 나온다니까.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것들이 나와. 근데 넷플릭스를 보지 누가 영화관 가서 돈 주고까지 이렇게 막 발품 팔면서 시간 소모하면서까지 그렇게 영화를 보러 가고 싶겠냐고. 게다가 갸뜩이나 가격 올라가지고 데이트 코스로 예전에는 그냥 뭐 8,000원이나 뭐 조조에는 막 6,000원이나 하던 그런 시절에는 너무 옛날 얘기인가? 아무튼 뭐 그런 시절에는 그냥 뭐 크게 부담 없이 영화 한 편 보러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저기였는데 지금 가격도 엄청 올랐잖아. 근데 소비를 할 때도 좀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굳이 꼭 내가 봐야 될까? 이게 과연 재밌을까? 내가 가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넘어가도록 하고요. 백수님에게 사나라? 저에게 사나라? 나의 청춘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워낙에 막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죄송했어요. 트둥이들한테도 죄송하고 지금까지 뭐 데뷔 초부터
굉장히 마음 깊이 뒤에서 응원해온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승승장구하길 바랄게. 삶 없이 사나마나 샤샤샤. 감사합니다. 야, 근데 덱스가 진짜 잘생겼다. EDT 출신에다가 상남자 그 잡채 아니야? 어. 그리고 진짜 찐 인싸라더만. 내가 덱스 나온 걸 많이 보진 못했는데 덱스의 성격에 관련해서 약간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 어. 메타 인지가 존나 빠르고 또 이렇게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 분위기랑 잘 어울러지게 인싸적인 어떤 그런 그게 엄청 크대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디서든지 잘 어울린대. 어. 그런다고 하더라고. 넘어갑시다. 오늘 그냥 요약을 안 볼게 그냥.